유튜브 바이브스쿨 성경을 여행하다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시간적인 연대는 BC 1404년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연대는 보수학자들이 1446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 한 세대 40년이 지나고 1, 2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대략적인 시간입니다. 1404년. 1404년이 여호수아서의 시대적 역사적 배경의 연대가 되겠습니다. 자, 지난번 화에 모세가 요단 동편까지 지배하는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모세는 쭉 오른쪽으로 돌아서 야스 지역을 먼저 격파하였고요. 다시 쭉 북쪽으로 올라가서 바산 왕 옥을 격파했습니다. 그래서 후방을 든든하게 만드는 일을 마무리 짓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이양을 했죠. 그리고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약속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남은 지역은 바로 중부와 남부와 북부 지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격파하고 난 이후에 중부 지역을 장악하게 되고 남부 지역의 연합군이 쳐들어오자 남부 지역을 격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부 지역이 놀라서 하솔 왕 야비는 중심으로 메론 물가에 대군을 모으게 되자 기습 작전을 통해서 북부 지역까지도 격파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흐름의 이야기들이 여호수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우리는 단순한 고대 전쟁사의 이야기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여호수아서는 많은 부분들이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한 전쟁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역사적인 이야기라기보다 오히려 여호수아서는 신앙서적, 종교서적, 신학적인 서적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전쟁을 둘러싼 맥락 속에서 하나님의 주도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포인트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전쟁의 흐름 속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파송합니다. 아벨 시딤 지역에서 또 정탐꾼이 가서 이후 이 가나안 지역 전체를 정탐을 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리고에 살고 있던 기색 라합이 정탐꾼을 보호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초반부터 나오게 됩니다. 벌써 이미 전쟁이 다 끝난 거예요, 사실은. 여호수아서 시작하면서부터. 그래서 기생 라합의 입술을 통해서 이 전쟁에 하나님께 속해 있고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의 심리적인 부분까지 다 마무리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합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너희를 두려워한다. 이미 이 땅의 주민들 너희 앞에서 다 간담이 높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미 다 전쟁이 하나님으로부터 해서 다 정리가 된 거죠. 그리고 이러한 믿음과 신앙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도하,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요단강이 굉장히 크고 넓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아주 시냇가처럼 아주 작아졌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빠져 죽을 수도 있는 요단강을 또 홍해를 건너듯이 믿음으로 법궤를 들고 하나님께서 갈라주시니 건너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여리고성, 바로 관문이 중부지역을 통과하는 관문이 된 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성입니다. 그 큰 성 바로 앞에 길갈이라는 지역의 베이스기지를 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특이한 것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 할례받을 것을 요구하고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이게 바로 이 전쟁의 맥락이죠.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이 전쟁이 가지고 있는 의미, 여호수아서가 말하고자 하는 신학적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 본문과 유월절을 지키라는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 것이죠. 할례는 바로 무엇을 없애는 것입니까? 인간이 이 남자가 가지고 있는 생식기를 자르는 그런 행위인 것이죠. 바로 생명이 나오는 부분을 잘라냄을 통해서 이 모든 생명이 누구에로부터 나온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도록 하는 장치이고요. 유월절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홍해 바다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상상하게 만듭니다. 바로 유월절, 바로 모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구원의 사건을 다시 유월절을 지킴을 통해서 재현하고 기억하는 일을 먼저 하게 하신 것이죠. 바로 이게 여호수아서가 가진 가장 중요한 신학적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일들을 끝내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점령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먼저 이 여리고성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중요한 위치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이게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허리에 대한 위치한 지역인데요. 여리고성을 통과해서 이 왼쪽 지역으로 내려오게 되면 예루살렘을 비롯한 중부 지역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오른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아이성을 비롯한 북쪽으로 올라가는 관문이 됩니다. 여리고성 굉장히 지리적으로 중요하죠. 이게 실제 여리고성이 위치했던 지역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성이 있고요. 뒤쪽으로 올라가는 산지길이 있는 것입니다. 산지를 정리 요새화된 전략적 요충지인 것이죠. 바로 이게 여리고성 오늘날 터입니다. 이런 이제 상상도인데요. 바로 이제 이러한 구성이라고 한다면 10배 이상의 병력이 필요하고 적어도 1년 이상의 공선전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 전쟁의 경험이 별로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무슨 전쟁을 알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전쟁에 더 많은 훈련을 할 것을 요구하십니까? 전쟁 무기를 더 만들 것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침묵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상한 전투, 바로 이 전쟁 고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하고 싶은 그 성경 저자의 메시지는 바로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이 다 하시고 너희들이 할 것은 순종과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행동뿐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 여호수아서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함을 통해서 침묵하라는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 승리하게 되고요. 이후에 그들은 아주 의기양양해서 바로 윗지역에 있는 작은 성이었던 아이성을 침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아이성 백성 수가 적기 때문에 수고롭게 할 필요가 없다. 그냥 적은 백성만 가서 아이성을 침략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저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뭐 여러가지 우여곡절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울부짖고 또 뭐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께 다시 들어주고 또 아간이란 사람이 그 속에서 무슨 범죄를 하고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핵심 뭐냐 하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전쟁이 있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장 중부 지역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올라가게 됩니까? 세겜 지역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세겜 지역은 어깨라는 말 뜻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이곳에서 그들은 무엇을 할까요? 어깨, 양 어깨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 왼쪽 산은 왼쪽 언덕은 에발산, 오른쪽 언덕은 그리심산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이쪽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으로 나뉘어 서져 있고, 그리고 이 아래쪽에 여호수아를 비롯한 장로들이 서 있으면서 율법책을 낭독하였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율법책을 기록된 모든 것을 이 율법책은 뭘까요? 바로 모세오경이죠. 그 중에서 특별히 신명기, 신명기의 뒤쪽 부분에 보면 복과 저주에 관한 규약들이 있습니다. 앞에 율법을 쫙 설명하고 난 이후에 모세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율법의 말씀대로 이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너희들이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런데 그대로 지키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바로 신명기에 대한 말씀을 누가 읽었다고요? 여호수아가 읽었다는 겁니다. 이 아래에서 이렇게 그런데 불순종에 관한 말씀과 저주에 관한 말씀을 하니 이들이 아멘을 하고 순종에 관한 말씀을 하니 이들이 아멘을 했다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는 조건으로 그들과 맺었던 시내산 언약을 다시 갱신하고 있는 그런 장면에 해당됩니다. 자, 이런 와중에 남부지역에 있었던 기본 족속들이 놀라 투항하게 되고 기본 족속들의 투항 소식을 들었던 남부지역의 다른 가나안 족속들의 연합군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들의 최고의 수장이 바로 예루살렘의 아도니베셋. 이때 뭐 사실 예루살렘이란 지명이 있진 않았어요. 여부수란 지역이었는데 이건 다윗 시대 때 가서야 나오는 지명입니다. 어쨌든 예루살렘 이 지역에 아도니베셋을 왕으로 하여 남부 연합군이 모이게 되고 기드온을 침략하게 됩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기브온 지역의 사람들은 바로 길갈에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여호수아는 기습작전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갑자기 남부 연합군을 기습해서 승리를 하게 되는데 이 전쟁의 과정도 되게 독특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바로 태양이 멈추고 뭐 우박이 내리고 그리고 뭐 달이 멈추고 뭐 다시 예, 뭐 우박이 그들을 뒤따라가면서 쳐서 그리고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칼에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았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전쟁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본문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남부 지역까지 격파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북부 지역이 몸이 달았습니다. 북부 지역의 머리가 되는 하솔, 가장 강력한 도시 국가였던 하솔 왕이 소집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남은 북부 지역에 있었던 대부분의 도시 국가 사람들의 병력을 내게 되고 이들이 메롬이라는 지역에 모여서 뒤에서 이들이 기회를 엿보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여호수아가 100km 이상의 행군, 오르막길이에요. 이 길갈 지역에서 갈릴리 지방까지 올라오기 위해서는 다 오르막길인데 100km 이상 행군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기습을 벌이게 됩니다. 여기서도 기록되어 있죠. 메롬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시지만 그러나 또 전략적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신 것이겠지만 이런 전략적 지혜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북부 전쟁까지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요단 동편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 파송을 했고 이미 하나님의 승리가 확정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 도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합니까? 여리고성 앞에서 그들은 어떤 시위를 합니까? 바로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승리하게 되고 아이성 전투에서 우여곡절 끝에 승리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세겜으로 올라가 언약식을 맺으면서 다시 한번 더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약속의 땅으로 부르셨는지를 다시 기억하는 언약 갱신의 시간을 가지게 되고, 이후에 남부 지역에 있는 기브온이 찾아와 기브온 주민들이 찾아와서 하친 조약을 맺게 되자 이들을 배신을 처단하기 위해서 남부 연합군이 모여서 기브온을 침공하게 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기습 작전을 통해서 남부 연합군을 격파하게 되고, 이때 당시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해 주셔서 우박을 내리고 뭐 이런 일을 통해서 아얄론 골짜기에서 이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북부 지역에 있었던 하솔 왕 야빈이 연합군을 소집하게 되고 이 또한 메롬 물가 전투를 통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자, 이 모든 승리에 대한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1장부터 12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13장부터 24장까지 후반부의 이야기는 전부 땅 분배 이야기입니다. 거의 절반 되는 이야기가 땅 분배 이야기로 끝이 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굉장히 시리에 빠지는데요. 왜냐하면 내게 분배될 땅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을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먼저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땅을 분배하고 죽는 이야기에 관한 본문이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본문을 분배할 당시 이 현실은 이거예요. 이 빨간 지역밖에 정복을 했다라기보다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녹색 지역은 아직 손도 못 댔어요. 서부 해안평야 지역은 아직 손도 못 댔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땅 분배는 전체 지역, 북부 지역부터 비롯한 이 서쪽 지역까지 다 분배를 해버립니다. 무엇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아직 정복도 못한 땅을 왜 분배하는 걸까요? 바로 여기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정치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 12개의 지파가 땅을 차지해서 내전을 벌일까봐 그래서 이 땅을 미리 다 평화롭게 분배한 것이죠. 그리고 이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믿음과 순종만이 이들이 이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죠. 너희들이 미래의 소망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현실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의 순종만이 너희들이 미래의 소망을 얻을 수가 있다 라는 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